최근에 지정학의 부활, 국제정치학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략을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국제정치가 다시 그런 저 정치나 군사 우위에 그런 상황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정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2014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어떤 그 주권 세력과 이제 제야 세력 간의 무력 충돌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내전으로 비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던 그 크림 공화국,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이 네. 됐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짧은 시간만 놓고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땅을 뺏었다. 틀렸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이제 우크라이나를 놓고 지금 서방과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 아까 이제 우리 김 기자님이 그 지정학의 부활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이 서방 세력과 러시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위치하게 되면서 서방이 러시아를 계속 좀 쉬운 말로서 꼬셨어요. 우리 쪽으로 와라.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꼬셨다 이거죠. 러시아입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우크라이나를.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는 네. 자기 쪽으로.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소위 서방의 군사 동맹 기구인 나토라는 나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옆까지는 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포함이 돼 있어요. 군사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으로 넘어가고 또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어요. 이제 그 가운데 친서방파와 친러시아 세력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이게 내전으로 발생이 됐는데 이 크림반도라고 하는 땅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우린 그럼 러시아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 이 중간에 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땅은 우크라이나 민족이 스스로 쟁취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흑해 연안 그리고 러시아와의 접경 동부 지역, 서부 지역의 대부분은 다 제정 러시아 때 아니면 소련 당시에 갖다 붙여준 땅입니다. 누가요? 소련이나 소련이. 제정 러시아가. 그리고 특히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출신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자기 고향에 대한 선물이라고 갖다 붙여줬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행정구역의 변경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고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고 러시아도 이제 별개 정치 체제가 됐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크림반도는 돌려달라. 다만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무력 충돌을 안 가고 말로만 이렇게 해 오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크림반도에 있었던 러시아계 주민들 우리는 그 사람도 뭐라고 했냐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다. 무이 바즈브라샤임 다모에. 다모이라는 게 집으로란 뜻이에요. 그걸 외치면서 주민투표를 하니까 절대 다수가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겠다. 그 다음에 또 주민투표를 하니까 러시아로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그럼 우리 받아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를 가져옴으로 해서 그게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땅이요? 땅은 진짜 시체 말로 지겨울 정도로 땅이 넓은 나라예요. 땅이 넓은 게 고민일 정도로 넓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 뭐 별로 자그마한 땅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그건 좀 과도한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네. 계속해서 그 협상을 한다든지 네. 왜냐하면 절대 다수가 네. 러시아로 가기를 원한다면 네.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무력으로 침략했다. 아, 무력으로 침략한 건 아닙니다. 아. 그 크림 공화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 크림 자치 공화국이 그런 그 의회에서 두 번이나 결의를 했어요. 네. 우리를 받아달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 나와서 러시아로 가겠다. 네. 그래서 러시아 의회에서도 그 크림 공화국의 그러한 결의를 우리가 존중하고 수용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아. 실제로 제가 그때 텔레비 봤어요. 그 저 이 BBC 그 풀네임은 모르겠는데 매슈 특파원이 크림반도 취재를 갔어요. 그 당시 예. 그 난리가 날 때요. 근데 이 매슈 기자가 아마도 이제 아예 갔더니 뭐 러시아 군인들이 뭐 날뛰고 뭐 러시아 군인들이 뭐 억압을 강제로 해서 투표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 들이대더라고요. 거기 주민들한테. 근데 전부 기쁘다는 거예요. 집으로 아. 돌아가게 돼서. 아. 그러니까 그러고 막 주변에서 막 축포가 터지고 막 불꽃놀이가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뭐라고 멘트를 하냐면 아예 크림에 있는 주민들이 러시아로 크림이 돌아가게 된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BBC가.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예, 그러고는 다음에 서방의 비난 자체가 예. 나름대로 어떤 진영 논리나 네네. 그런 저 안보적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세계 지도 상으로 보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역사적으로 본 우크라이나가 쟁취한 땅이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동부, 남부, 특히 크림반도 서부 지역은 제정 러시아 그리고 소련 당시에 행정구역의 변경의 일환으로 갖다 붙여준 땅입니다. 그 면적이 거의 50%에 육박을 합니다. 네. 다만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 혼란기에 그냥 기존 행정구역을 존중하는 것 같이 그냥 넘어갔다가 러시아 측에서 계속 그 공식적으로 크림반도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한 그 기록, 공식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으로나 뭐 국제법적으로 보나 뭐 뭐로 보나 우리 땅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해서 하기는 어렵고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크림반도의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자발적인 지지에 의해서 러시아로 편입되게 됐다. 그런데 서방에서는 언론과 네. 정치 쪽에서 국제정치에서는 네. 러시아가 침략을 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압적으로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유고슬라비아 네. 내전 당시에 나라가 한 네다섯 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요.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어떤 그 이 영토의 완전성을 서방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쪼개지도록 오히려 유도를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세르비아, 뭐 크로아티아, 뭐 슬로베니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막 또 막 분열을 조장하고 그랬어요. 예.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내로남불이죠.